제빈이 뒤에 10일인데요. 뭐 배웠나요? 남자랑 여자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하기. 그렇죠. 어떤 남자나 여자가 뭐를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기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누구?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have의 뜻은 가지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원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 이 셋의 공통점은 전부 다한명 또는 한 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한 명이나 한 개가 뒤에 하다시,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예요? 가다. Go. go죠. 근데 내가 간다 하고 싶으면 I'm go. 네가 간다. You go. 우리가 간다. We go. 그들이 간다. There they go.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네. 모습대로 하다시 두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대로기 때문에. 네. 근데 he, she, it이 뭐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속에 두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간다라고 하고 싶으면 he Does. goes.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것이 간다. it goes.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읽어볼까요? She has. She has라고 해야 돼요. 자, has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가지고 있다는 뜻의 have 속에 s가 붙어 있는 does 끝에 s 있죠. 그래서 have의 모습이 have랑 does가 합쳐지면 뭐랑 뭐가 합쳐지면? 해보랑 도스 합쳐지면 뭐가 된다? 해 has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She has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녀가 가지고 있니라고 다시 묻는 말이죠. 네 그럼 이 속에 숨어 있던 does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 다시 does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has는 원래 모습인 have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전거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라고 물으면 되겠고요. Does she have a bike? Yes, she does. Yes, she does. Yes, she does. Okay. 그래서 여기에 does는 뭐 대신 왔냐? She She have have야? a 내가 분명히 응. has a bike. 읽어볼까요? She have a bike. 아, 이게 have로 계속 보이나 봐요. Aani. She has a bike. has a bike의 뜻은 have a bike하고 똑같아요. 네. 다둘다 무슨 뜻이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자전거.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얘는 두가 들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고 얘는 Does. does가 들어 있어서 he, she, it 뒤에 하다시에는 does가 들어 있는 형태, 끝에 s가 붙어 있는 형태를 써야 합니다. 네. Okay. 해서 반복됩니다.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나머진 똑같아요. He의 뜻은 그는 그는 그가 그가란 뜻의 남자 한 명이고요. 네 Have의 뜻은 똑같이 가지다 가지다라 하다신데 그가 가지고 있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가지고 그가 있다 가지고 있다? He has He has 이렇게 표현하겠죠. 응 근데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 does가 일로 오고 그렇다면 얘는 has가 만들어진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Have랑 Does가 합쳐졌어. 합쳐졌기 때문인데 does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인 Have. have로 되돌아갑니다. 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Yeah, he does. yes, he does. Yes, he does. 그래서 does는 뭐 대신 왔다고요? he Has a
watch. He has a watch. 헤즈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Have랑 does가 더해졌어요. Have랑 do가 합쳐지면 어떤 모습이 돼요? 어떤 모습이 되긴 원래 모습대로 된다 했죠. 졸립니까? 아니요.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라고 물어봤더니 No, he doesn't. No, he doesn't. An umbrella. Doesn't an umbrella? 이 뜻은 어디 갔지? Have. Doesn't has? Have. Have an umbrella.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He has. He has 똑같아. 그는 does, 가지고 있다. He has. He has. 그는 does 가지고 he 있니? He has.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Does he? Doesn't. 끝이야? Doesn't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ave.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Doesn't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니, does랑 not이랑 합쳐져. Does랑 not이 합쳐졌는데 이 does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Have, has. Has 속에 숨어 있다가 이 속에 does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계속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묻고 싶을 때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되도록 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에 does하고 not이 합쳐졌으니까 또 원래 모습대로 되도록 합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 그가 휴대폰을 갖고 있냐라고 묻고 싶으면 그는 휴대폰 갖고 있니? 라고 묻고 싶어. Does he have a cell phone? Does he have a cell phone? 그녀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Does she have a computer? Does she have a computer? 라고 물었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Okay, 훌륭합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